다리가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 한번 오해를 한번 쳐다보셔요. 목 운동도 하실게요. 진짜 가창력 좋으시죠? 네. 네, 이번에 모실 가수분은요 특별하신 분입니다. 지금 방송하시다가 시간을 잠깐 내셔서 오신 분인데 한국방송가수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신인 가수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방송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계신 태민 가수님 모셔볼까요? 사랑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모든 걸 다 드려요. 사랑해요 무조건. 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까? 나는 당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당신만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언제 내가 당신 좋아하면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조건 없이 내 모든 걸 다 드려요. 사랑해요 여러분. 앵콜이에요? 계약상 세 곡은 하게 돼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선거 투표하는 날 예, 무대에 올려주신 우리 감독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기분 좋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제가 데뷔한 지 이제 30년 됐습니다. 가요계. 그리고 작년에 환갑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55년생 62입니다. 여기 후배 가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좀 키워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발 좀 이 머리만 쓰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좀 잘 쓰게 해줘요. 고맙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노래, 이 노래는 30년째 돼가는 노래입니다. 제 데뷔곡이고요. 이번에는 춤추시면 못 나오죠?
나와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사랑할 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시류에 맞는 그런 노래거든요. 사랑할 나이라는 노래 한 곡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니들 나오셔서 춤추셔도 좋습니다. 자, 무조건 시간 없으니까 갑시다. 사랑할 나이 보내드립니다. 예. 아, 오케이 말이야. 아, 멋쟁이 그래. 헤이 헤이. 굉장히